바꾼 두 번째 음식. 이번엔 또 어떤 메뉴일지 궁금한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뭐야? 댓글을 보니 치즈가 넘쳐 흐르기까지 한다니. 어우, 이것이 단순가요? 정확한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찾아온 화제의 맛집. 와.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갑습니다. 뭐예요? 초다득이고. 아니 얼마나 대단한 메뉴길래 통장부터 요란한 것인지. 길이 보고 네. 저리 봐도 정체 모르겠는 비주얼. 아 지금 하나 봤어요. 너의 정체 뭐야 뭐야. 통닭이요. 치즈 누룽지 통닭. 치즈 누룽지 통닭이라고요?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 자 맛있게 드실 준비 되셨습니까? 뜨거운 장작불은 필수고요. 필요 들어갑니다. 대박. 여기서 끝났네. 아우 끝이죠 끝. 통통해. 왜 통통해? 아, 이거 뭐가 있냐? 아우, 맛있게 잘 더 들어간다. 아, 기름. 뚝뚝뚝. 얼마나 담백할까요? 야, 이 비주얼은 정말. 어머! 오! 와우! 소리. 감나무 장작에 잘 군 누룽지 통달기. 우와! 아, 진짜 뭐예요? 아, 타이밍을 아시네. 이야. 고소한 치즈를 듬뿍 뿌려 환상의 하모니를 이룬. 야, 아예 이불을 덮네요, 덮어. 와. 화제 중에 화제 음식으로 등극한 치즈 누룽지 통닭 되겠습니다. 뭐? 어, 반칙이네요, 반칙. 진짜. 등장했다 하면 환호성은 당연지성. 인터넷 보고 왔는데 치즈가 흰눈처럼 하얗게 쌓여있고 다른 것처럼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다주시는 추억의 통닭에 치즈가 가득 올라가서 맛도 두배고 비주얼도 두배가 되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쭉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는 치즈에 손님들 입맛도 통돌아 쭉 수직상승. 참나무 장작불에 돌려가며 구워 기름기 쪽 뺀 담배 간통 달게 고소한 치즈까지 맛을 보태니 너도 입속으로 치킨.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잘 됐어. 잘 구워진 닭고기 한 점을 뜯어서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춤을 추는 치즈와 함께 먹으면 세상에나 만상에나 손님들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감이 팍팍 오지요. 칙칙 잘 누른 누룽지는 닭고기 한 점과 함께 먹어야 제맛. 아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 치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겠죠? 저 진짜 치즈 좋아해요. 치즈랑 누룽지랑 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일단은 조합 자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조합인데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칭찬 일색 이 메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아 빠져든다. 회사에 이제 전기구이 통닭 하시는 사장님이 차 끌고 한 번씩 오셨는데 그거 먹고 반해가지고. 맛은 물론 건강까지 고려해 참나무 장작구이를 선택. 전기구이에서 엄청 발전했다. 쌍에다가 조그만하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세 달 동안 맨날 구워서 167마리 먹었거든요. 세상에. 지금의 누룽지 통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 3개월의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찾아냈고 치즈 폭탄을 뿌려 젊은 층까지 공략.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절정 치즈 누룽지 통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식감은 얼마나 좋을까요? 화려한 비주얼에 한번 그 맛에 또 한번 놀라다 보니 일단은 인증 사진부터 남기는 손님들.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통닭을 돌돌 말아먹는 채비도 그만이래요. 오, 안 끊겨요. 맛있죠. 하게 잘 눌린 누룽지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얇아요. 바삭한 누룽지를 고소한 통닭과 함께 먹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니.